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남도 곳곳에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억새와 코스모스 등 꽃축제를 비롯해 김치를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김치축제도 개막했는데요. 이 축제 현장으로 김혜린 기자가 안내합니다. 영산강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 은빛 억새 물결이 가을바람과 함께 일렁입니다. 관광객들은 흘러가는 가을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멍때리기 대회 등 독특한 행사들도 열립니다. 매년 오는데 올해는 체험 부스도 많아지고 또 억새도 작년보다 훨씬 더 예쁘게 핀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대야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열무김치에 파김치, 석박지까지 남도 김치와 다양한 이색 요리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김치축제도 개막했습니다. 이곳 김치축제에서는 시중보다 20에서 30% 싼 가격으로 각종 김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김치가 있는지도 새삼 느끼고 광주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덕분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쌓고 있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는 가을 꽃축제가 개막했고 한평 국향대전과 진도와 해남의 명량대첩 축제도 막을 올렸습니다. 여수 밤바다와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클래식 축제인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8회 여수음악제도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